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면서 4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송 전문가들만 가득하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가 않은데요. 방통위 출입기자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네, 정부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이호성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통위원 5인 완성체가 갖추어졌는데요. 통신 전문가가 없어서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논란 속에 임명된 이호성 위원장이나 연임된 고삼석 방통위원까지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는 통신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민감한 규제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 시장이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분야보다 몇십 배 크니까 규제를 검토할 영역도 다양하고 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통위 같은 경우는 정통부 출신이나 미래부 출신 공무원에 방통위원 한 자리를 줬습니다. 그걸 통신 전문가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 가능한 차관 자리 하나를 전문 공무원에게 줬다. 그런데 그 자리가 통신 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 미래부 공무원이라면 통신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과학도 있고 벤처 창업 분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통신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처럼 방송 같은 미디어 쪽에 잔뼈가 굵은 방통위원보다는 훨씬 면밀하게 검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연임에 성공한 고삼석 방통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통신 규제도 여러 번 다뤄봤다는 점에서 연예 전문가 못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그 얘기는 사실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고삼석 위원이 경험이 근데 있다 해도 전문 공무원처럼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년 가까이 방통위원을 지낸 양문석 전 방통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양 위원은 방통위는 규제기구라서 통신 전문가, 방송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통신인이냐 방송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원칙과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양 위원은 또 통신 방송 정책을 3년이나 해본 고삼석 위원 그리고 김석진 위원도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진단했습니다. 네, 박 기자. 그리고 일각에서 방통위가 그동안 좀 일을 안 해도 너무 안 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번 4기 방통위 좀 일을 할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방통위는 미래부, 그러니까 이제 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눠지면서 예산도 적어지고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많이 희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정부 출범 때부터 5년 내내 거의 아무 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명 개그맨 신동엽 씨가 메인 모델이던 모텔 숙박업소 공유 플랫폼 기업인 여기어때에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 모텔에서 즐거우셨나요? 이런 낯뜨거운 문자가 고객들한테 전달되면서 좀 난리가 났던 그 사건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어때가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서 초보적인 해킹을 당했고요. 그 때문에 100만 가까운 이 고객 개인 정보가 털렸던 사건입니다. 예. 그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범인 일부를 붙잡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주무부처인 방통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한마디로 방통위 자신들이 할 일은 내팽겨둔 채 통신 전문가 자리 타령이나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훨씬 작은 규모였던 이 인터파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때 7,8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좀 물리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요. 여기어때 사고 터지고 수사기관 마무리했는데 방통위가 조치를 좀 안 취하고 있던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신사들 입장을 대변해주는 통신 전문가보다는 오히려 방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포털을 규제 외적인 부분에 둘 것이냐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다시 말해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통신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나 보안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인 거죠. 네, 그렇군요. 초보적인 보안 조치도 안 해서 일어났던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아직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방통위가 그동안 너무 편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호성 위원장이 좀 알아듣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 기자였습니다.